너의 미소 무속 그 속 미소 눈이 소목히 쌓인 숲속 그 속에서 낯설기도 않은 대접이 같은 느낌 속에 속에 계속해 나를 보며 웃는 미소 그 속에 나를 봤어 이게 꿈이랬어 벗어났어 이대로 혼자 남아 그녀의 눈속 미소 잊어버릴 때가 온다고 하면 내 삶의 단면을 얼룩졌어 비참히 살아갈지도 몰라 그 꿈을 찾아 떠날지도 몰라 낯선 청첩장에서 내 이름을 봤어 어서 갔어 너를 잡고 섰어 뭐란 말을 들어야 했어 그녀의 손을 잡고 나는 멀리 달려야만 했어 얼음들이 정해놓은 세계 내겐 겉세계 몰아치는 시계 폭풍 우의 시계 그 시계 초침이 얼마 남지 않아 속에 속에 성 도망가야 했어 개인 날씨를 찾아 떠나야만 했어 햇볕 속에 들어갔어 그녀의 눈속 미소 회상하고 싶었어 놓치고 싶지 않았어 허나 어딜 가도 얼음들의 룰은 깨지지 않고 나의 꿈은 깨지기는 싫고 이대로 널 보내야만 하는 거니 이대로 널 보내야만 한다는 현실의 세계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다 라는 말을 겸허히 알려주는 듯해 신의 뜻해 너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해 보이지만 내 눈가에 그녀의 미소 물속 그 속 미소 눈이 소복히 쌓인 숲속 그 속에서 낯설기도 않은 대접이 같은 느낌 속에 속에 계속해 나를 보며 웃는 미소 그 속에 나를 봤어 이게 꿈이랬어 벗어났어 이대로 혼자 남아 그녀의 눈속 미소 잊어버릴 때가 온다고 하면 내 삶의 단면을 얼룩졌어 비참히 살아갈지도 몰라 그 꿈을 찾아 떠날지도 몰라 내 온기도 따뜻해 애써 감추려는 눈물에 서있는 내 자신이 부끄럽기도 해 이대로 널 놓아줄래라고 말하고 헤어진 지 벌써 2년 가려진 커튼 틈 사이로 널 바라본 지도 벌써 1년 행복하기만 보여지는 내 모습에 나조차도 흥에 겨워 향기로운 숲에 누워 자는 듯해 하지만 늘어 나는 내 몸 자국 자꾸 내 눈에서 물신처럼 지워지지 않는 슬픈 자국이 되어 너를 찾고 내 눈가에 피고름이 자꾸 내 이름을 외쳐댔어 내 울분을 불질러 버려 미칠 것만 같아 내 아픔이 내 마음 같아 어제와 같은 오늘 내 창가에 비명이 들려 내 마음에 내 눈물이 흘러 주방으로 갔어 칼을 들었어 씨발 개같은 새끼 죽여버리겠어 내 집으로 달려갔어 그리고 그 자식을 봤어 다 엎었어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렸어 그녀의 미소 물속 그 속 미소 눈이 소복히 쌓인 숲속 그 속에서 낯설기도 않은 대접이 같은 느낌 속에 속에 계속해 나를 보며 웃는 미소 그 속에 나를 봤어 이게 꿈이랬어 벗어났어 이대로 혼자 남아 그녀의 눈속 미소 잊어버릴 때가 온다고 하면 내 삶의 단면을 얼룩졌어 비참히 살아갈지도 몰라 그 꿈을 찾아 떠날지도 몰라 한다는 그 소리가 미친년 저 깡패 새끼와 붙어서 신이 났구만 좋았냐 이 시팬년은 그녀 가둬들을까 바로 입을 찢었어 개만두 못한 자식 어서 죽여버려 뒷살을 묻어버리고만 싶었어 하지만 그녀의 아픈 눈물 정들었을 그 시간에 화상의 눈물이 내 마음에 핏물이 되어 흘러 그날 너의 손을 놓은 내 잘못이야 끝까지 너를 지키지 못한 내 잘못이야 네가 뭘 잘못했길래 1년 동안 이런 아픔을 견뎌야만 했을까 그녀의 멍든 젖은 눈을 바라봐 순수했던 미소 아직까지 그대로구나 아이섀도우가 좀 번졌네 화장실 가서 좀 고치고 와 화장실로 그녀를 보내고 그 자식을 봤어 경찰 불렀다 넌 뒤졌어란 말에 차오른 울분 속에 그 새끼 허파의 칼을 찔러 내 목을 잘라 산산이 갈기갈기 찢어버렸어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에 난 정신 들어 붉은 빛바닥에 난 온몸이 다 떨려 이제 끝난 거야 내 불행은 끝난 거야 난 괜찮아 너만 행복하면 돼 그녀의 미소 물속 그 속 미소 눈이 소복히 쌓인 숲속 그 속에서 낯설기도 않은 대접이 같은 느낌 속에 속에 계속해 나를 보며 웃는 미소 그 속에 나를 봤어 이게 꿈이랬어 벗어났어 이대로 혼자 남아 그녀의 눈속 미소 잊어버릴 때가 온다고 하면 내 삶의 단면을 얼룩졌어 비참히 살아갈지도 몰라 그 꿈을 찾아 떠날지도 몰라 그녀의 미소 물속 그 속 미소 눈이 소복히 쌓인 숲속 그 속에서 낯설기도 않은 대접이 같은 느낌 속에 속에 계속해 나를 보며 웃는 미소 그 속에 나를 봤어 이게 꿈이랬어 벗어났어 이대로 혼자 남아 그녀의 눈속 미소 잊어버릴 때가 온다고 하면 내 삶의 단면을 얼룩졌어 비참히 살아갈지도 몰라 그 꿈을 찾아 떠날지도 몰라 다음 들어온 소식입니다
어젯밤 자정쯤 서울 암사동 환영아파트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편의 계속된 구타와 욕설을 참지 못한 김씨는 살인을 저지르고 자수하였으나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아 사형을 선고받고 현재 영등포구치소에 복역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